아세요? 이게 실력 자랑이에요. 에이스였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맞아요. 그렇게 잘하다 하던데. 클로버블 에이스, 대표 에이스였다고. 한번 포즈 한번 포즈요? 네. 이게 저는 키퍼가 아니라 선수 그거였거든요. 근데 좀 자세가 이게 공이 없어서. 자, 저희가 하나 둘 셋 드릴게요. 이제 골 넣어주세요. 네, 골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이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있지 멤버들의 최애 계절은 언제인가요? 계절? 저는 가을이 좋습니다. 가을이요? 가을이요? 제가 가을이 조금 타거든요. 센치해요. 좀 센치해져요. 그래서 저는 가을 좋아하고 날씨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우리 류진님은요? 저는요? 저는 이 친구 겨울 좋아해요. 맞아요. 왜냐면 밤도 있고요. 군밤. 군밤 진짜 좋아해요. 군밤도 좋아하고요. 호주 있잖아요. 호주 과자도 좋아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자. 저는 좀 모아있는 곳에서 겨울도 좋아하고 여름도 정말 좋아하는데 겨울은 정말 크리스마스가 있고 계절은 춥지만 약간 뭔가 기분이 좀 따뜻해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또 여름에는 이제 맛있는 것도 많고 겨울에는 패딩을 입느라 옷을 잘 못 입고 다니잖아요. 자켓을 가려서 여름에는 또 옷을 멋있게 입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 저희 패션 기대해 주세요. 예지연 님. 저는 사실 봄 아니면 가을인데 뭘까요? 봄, 가을. 저는 가을을 좋아해요. 가을 되면은 이제 가을 하늘색이라고 하늘 색깔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을이 너무 좋아합니다. 네, 우리 막냉이는요? 저는 사실 계절 사계절을 다 좋아하는데 하나를 사실 뽑기가 좀 힘드네요. 저는 그날 그날 좀 달라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이 먹고 진짜 어려운 질문 진짜 어려운데요. 이거 달라고?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이거 살짝 돌아가긴 이런 하지. 이런 소품 너무 좋은 거 같아. 이제 15천만 들어가야 되잖아. 아이 건데. 어? 건데 정도. 건데? 돌아다 나가는 게 좀 지랄이다. 어? 건데 지금 들어가면 계속 같을 걸? 그럼 인정이 아니네. 어디? 안 뜨세요 여러분? 야. 저희와 함께 마음이 따뜻해지는 나랑 힘들 거야. 따라주네. 다음에 한번 약간 바다가 있는 곳으로 좀 따뜻하고 바다에 있는 힐링되는 곳으로 가서 휴양지에 가서 멤버들끼리 좀 제대로 휴양도 하고 만들고 싶어요. 먹고 저희가 V앱을 했을 때 먹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평소에도 많이 해요. 뭐 먹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산타고 가면서 시끄러울 때 한 5만 정도 오늘 밤에는 누구를 웃으실까? 승현아 사랑해. 맛있는 것도 저희 많이 먹어요. 재수없게 쳐다보는 게 음식은 사랑이니까요.
와, 진짜. 와, 다들 너무. 저 검은 패딩, 하얀 패딩 옆에. 사진 찍고 싶어요. 제 눈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괜찮을까요? 이거 좋아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찌가 각자 활동하면서. 이찌가 각자 활동하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우상과 혜연은? 네, 저희 이제 스텝 언니 오빠들이 너무 이제 너무 이쁘고 잘 꾸며주셔가지고 저희는 다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그래도 새 애가 있지 않을까. 이번에 직장 여기서 복직신만 달려왔어. 이번에 갔다 오면 평소시 하지 못한 꽃가머리가 네. 그리고 저희 단체로는 이제 하얀색 이제 음악 중심에서 단체로 아, 올 화이트 의상이 너무 다들 밝게 나오고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모두 다 예쁘게 나왔지만 네. 리아 씨. 어, 저희가 또 네. 네.